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초코 십자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풀 스티치 방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많은 점들 보이시죠? 이 점들 중에서 여기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게 한 칸이거든요. 여기다가 X 모양으로 수를 놓는 게 십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걸풀 스티치라고 하고, 이 스티치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 이제 그렇게 십자수를 놓으려고 하면 처음 놓을 때 시작하는 매듭 짓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이랑 또 마무리할 때도 이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십자수, 풀 스티치, 순서, 그 다음에 십자수 시작하는 방법과 마무리하는 방법. 풀 스티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 그림 잘 보이세요? 자, 이게, 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런데 이제 요렇게 십자를 놔야 돼요. 자, 여기서 밑에서 나와서 위로 놓을 거예요. 여기서도 밑에서 나와서 위로 놓을 거고. 이해되셨죠? 풀 스티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나와서 위로 놓을 거예요. 왼쪽 아래에서 나와서 오른쪽 위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나와서 왼쪽 위로 넣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왼쪽 아래에서 나왔어요. 왼쪽 아래에서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뒷면에는 이런 일자선이 생기겠죠? 뒷면에. 앞면에는 안 생기고, 이렇게 뒷면에만 생길 거예요. 앞면에는 이렇게 십자 모양이 생기고, 앞면에는 십자 모양이 생기고, 뒷면에는 일자 모양이 생기고, 이쪽 편에는 아무 모양이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끝을 고정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리를 안 만들면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정을 시키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고리를 만들면, 여기 고리 만드는 거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고리를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그냥 여기 실이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을 여기 일자가 뒤쪽에 일자가 되는 부분에 여기다가 이게 단단하게 일자로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시작할 때 고정을 시켜서 시작해주면 돼요. 뒷면에. 이 일자 부분에다가 이 실을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위에서 왼쪽 아래에서 나와서 오른쪽 위로 들어간 뒤에 오른쪽 아래로 나올 때, 자, 실을 고정시켜주고, 오른쪽 아래에서 나오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십자수를 풀 스티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 스티치 하는 순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끝을 고정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 이제 고리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실을 제가 그림을 좀못 알아보게 그렸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가 이렇게 올라가져요. 이 고리가 여기는 십자로 이제 수를 놓은 거고, 앞에 이 뒤쪽으로 고리가 뒷면으로 해서 헷가닥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뒷면으로. 그러면 실이 바늘이 요렇게 바늘이 이쪽으로 쏙 나와요. 바늘하고 실이. 바늘하고 실은 이쪽으로 쏙 나오고, 요 고리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해되셨죠? 여기 매달려 있던 고리는 뒷면에 고정이 됩니다. 나중에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수 할 때, 보면 아기자기하게 예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 할때 장비를 사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는 십자수 천 원단이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원하시는 원단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색깔, 레실, 바늘, 그리고 예쁜 그림을 그리려면 수성펜이 있으면 예쁜 그림을 이제 그려서 수를 놓으면 좀 편하게 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중간에 풀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중간에 하면은 너무 작으니까 여기는 한중간에 해보고 여기는 이게 한중간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네모나게 해볼까요? 이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수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실이에요, 세실. 666, 빨간색 666. 이건 거의 원조 빨간색. 한복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빨간색입니다. 오늘은 두울짜리를 할 건데요. 너무 길겠네. 아, 가위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울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두울을 한꺼번에 해서 네오를 만드시면 안 되고, 그냥 두울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바늘기에 꽂고,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울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네오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두울만 하시고 여기서 왼쪽 아래에서 나와서 왼쪽 아래 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쑥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나와서, 오른쪽 위로, 아래에서 나와서 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아래에서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로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로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로 나오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일자가 생긴다. 그러면 실을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면이거든요. 이렇게 바늘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올만 꼽아서 돌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래도 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또 덜렁덜렁 거립니다. 적당히 남겨놓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붓을 고정시켜 줘야 돼요.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슝.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접습니다. 두 올을 접어. 실을 한 올을 접어서 두 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접으니까 끝에 고리가 생겼죠. 이 고리를 마구 꼬아줍니다. 하면 뾰족해지죠. 뾰족해진 것을 바늘에 꼽습니다. 이건 고난이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부터 이제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당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콧물 같은 고리가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또 순서대로 꼽아줍니다. 풀스티치 순서대로 꼽아서 뺍니다. 이 콧물이 있죠, 또 고리. 그러면 뒷면에 가서 이 고리에다가 다 꼽아줍니다. 그리고 슝 잡아당겨주면 고리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여기 달려 있었던 고리가 이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듭이 지어졌고, 우리는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 위로 들어가면, 풀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 칸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칸으로는 마무리를 잘안 하니까, 제가 풀스티치를 한세칸 해가지고, 다음번에 가르쳐 드릴 연속 스티치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 스티치를 하고 나서 뒷면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틈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방법은 쉽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그런데 이 마무리할 때 너무 한 군데에다가 실을 계속 많이 빼면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이제 실 빼도록 해서 한 군데가 뚱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 여러분,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또 봐요.